안녕하십니까. 도배로입니다. 기간의 욕심, 수익의 욕심, 비교하는 욕심을 버린 후 스스로 다름을 깨닫고 바르게 배우고 꾸준히 익히면 누구나 버핏보다 수익률 높은 주식 고수가 됩니다. 주식 고수가 되시면 평생 돈, 시간, 스트레스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오늘 강의는 드림텍입니다. 드림텍. 드림텍인데. 자, 드림텍을 누군가 두배로에서 추천을 받았다. 두배로에서 추천을 받았다면 살까, 팔까, 추매할까, 현금화할까를 반드시 분석해야 됩니다. 어떻게? 원칙에 따라서. 그래서 원칙에 따라서. 두배로는 원칙입니다. 원칙은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살까의 원칙은 뭐죠? 실전 투자 3단계입니다. 그죠? 어디 있습니까? 꼭 10번 이상 읽으세요. 정도 하세요. 정도. 그죠? 팔가는 수익 실현. 그죠? 2단계입니다. 얘도 여기 있습니다. 자, 추가 매수는 실전 투자 3단계 플러스 황금의 법칙입니다. 따라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되고, 현금화는 이익 보전 법칙에 의해서 이 현금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현금화 법칙에 의해서 얘는 익절이고요. 익절이라는 말은 뭐냐면, 만약 목표 수익이 10%인데 8%까지 올라가다가 얘가 한 5%까지 떨어졌어요. 이때 이익 보존 법칙에 의해서 매도를 하는 거고, 현금화 법칙은 사자 말자 마이너스가 10%, 뭐 마이너스 20%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떨어질 때 주식으로 가지고 있지 말고 이 드림텍을 이라는 거를 나중에 매수하게 현금으로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일 때는 주식으로 드림템을 50% 가지고 있고, 그럼 500만 원씩 가지고 있고, 현금으로 500만 원 가지고 있다가 얘가 다시 추가 매수 시점에 돌아왔을 때 매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식 수가 늘어나겠죠. 그죠? 아시겠죠? 요거 하는 게 현금화 법칙입니다. 이익 보전의 법칙과 현금화 법칙은 다릅니다. 요걸 지키면 됩니다. 끝. 쉽죠? 아시겠죠? 그리고 항상 강조드리지만 장기 투자 아닙니다. 여러분 장기 투자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살까 팔까 추매할까 현금화 법칙에 의해서 사고 팔고 하고 됩니다. 대신 여러분의 목표 수익을 뭐100% 이하로 두셔서 수익 투자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1차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 수익 목표 수익 투자를 했다. 근데 2차는 뭐 200%가 될 수도 있고, 300%가 될 수도 있고, 400%가 될수 있는데, 반드시 이 모든 것이 살까, 팔까, 추매할까, 현금화 법칙에 따라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수익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배로 한게 20년만 하시면, 월 40만 원 투자하는 게 100억이 될 수도 있고, 100만 원이 10억, 300만 원이 30억 될수 있으니까 돈 없다 생각하시고, 아, 300만 원 정도 없다 생각하시고 한두달 동안 열심히 일하셔서 300만 원딱 모아가지고 그냥 두 배로 해보시라니까요. 20년 후 엄청난 돈이 될수 있다니까요. 30억 무서운 돈이잖아요. 근데 계속 할 거니까 단기간 내에 부자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시간의 힘을 믿어야 됩니다. 시간의 힘. 복리의 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배로의 힘을 믿어야 됩니다. 이 두배로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지금까지 쭉 해온 데이터가 3% 이상이 된다. 그러니까 같이 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누군가 드림텍을 딱 추천한다. 그럼 어떻게 된다? 가장 먼저 홈페이지 들어가 봐야죠. 홈페이지 이렇게 딱 들어가 봅니다. 그죠? 뭐 스마트폰. 그럼 당연히 스마트폰 관련돼 있겠죠. 그죠? 그죠? 지문인식, 바이오인식이죠. 좀 많이 뜨죠? 의료 헬스 다 들어가죠? 센서? 다 들어가는 겁니다. 분자가 많죠? 이미 요것만 보더라도, 아, 스마트폰, 바이오인식, 의료, 그죠? 센서 관련된 부분, 그죠?
그다음 당연히 뭐 얘는 관계사인 AI 매트릭스가 있는데 그게 아다스 관련돼서 그죠? 제품을 모듈을 공급하고 그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드림텍 그 자체가 뭐냐? 스마트폰 관련주, 자율주행차 관련주, 바이오 인식 시민의식 관련주, 그죠? 이렇게 관련되겠죠, 그죠? 쉽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회사를 들어가 봐야 됩니다. 컴퍼니, 그죠? 이러고 다 나와 있잖아요. 뭐 하는지 들어가 보면 됩니다. 이렇게, 그죠? 비즈니스 뭐 하냐? IMC 사업, 그죠? 웨어러블 관련된 모든, 그죠? 다 나오잖아요. 여기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됩니다. 바이오, 그죠? 지문인식, 그죠? 조금 전에 다 나왔잖아요. 기타 산업, 그죠? 센스, 광학 센스 같은 거 많이 만들죠, 이렇게. 렌즈, 뭐 렌즈 만들어지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당연히 자율주행 관련된 게 들어가겠죠. 다 나오잖아요. CCM, 그죠? 모듈, 자율주행차 관련 나오죠, 이렇게. 이미 여러분 딱 보면, 아, 이거는 스마트폰, 자율주행, 바이오 인식 딱 나오잖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이런 회사구나. 미래성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아, 회사 괜찮다, 그러면 네이버 정권 들어가서 다 봅니다. 종합정보. 종합정보 대부분 다 나오죠,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렇게 보더라도. 그죠? 그럼 시세 보고, 그죠? 차트 보고, 그죠? 월봉을 보면 고점 대비 38%가 한뭐 7, 80%더 오를 수 있죠, 그죠? 이렇게.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고, 기관들이 많이 사네, 그죠? 그럼 올라올 확률이 높죠, 그죠? 이렇게. 뉴스 공시 보고, 나오죠, 그죠? 유니캐스트 관련된 회사입니다. 유니캐스트 자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그죠? 기업 개요 들어가서, 자, 보세요, 이렇게. 자, 뭘 보라죠? 매출 늘어나나? 늘어나죠? 올해는 좀줄수 있는데 아직 안 나왔으니까. 자, 영업이익 늘어나죠? 단기 순이익 늘어났죠? 좋은 회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요것만 보면 된다니까, 요것만. 2023년도도 나쁘지 않잖아요. 자, 자본총계 늘어났죠? 팍팍 늘어나잖아요. 뭐, ROE. 그죠? 다 좋잖아요. 뭐, 나쁜 거 있나요? 없잖아요. 그럼 뭐, 사는 거예요, 이 회사는. 아시겠습니까? 에? 이렇게 보는 거. 다 나오죠, 이렇게? 종목 분석에 들어가면, 뭐, 다 나옵니다. 지분 분석, 지분 현황, 이렇게 나오잖아요. 유니캐스트, 맞죠? 얘가 34% 가지고 있습니다. 유니캐스트 반도체 관련 회사죠? 오, 관련됐구나,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진짜인지 아닌지, 뭐, 우리 두 배로 들어가 보시면, 추천했죠, 그죠? 이렇게? 두 배로 주식 투자 아카데미에서, 30%벌수 있다. 이 종목은 3년 내내 무조건 30%벌수 있다는데 1년도 안 돼가지고 30% 벌어버렸네. 멋지죠? 두 배로. 멋지잖아요. 두 배로 하시라니까요. 왜 왔다 갔다 합니까? 날짜 보세요. 11월 8일. 그죠?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보시고. 저점이죠. 저점. 딱 내려와 있습니다. 이렇게. 최저점일 때딱 올라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상이 없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뭐한번더 볼까요? FM 가이드를 한번더 볼까요? 자, 매출 늘어났고 단기 순이익 엄청 늘어났고 그죠? 영업이익도 당연히 엄청 늘어났죠. 이때 2020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늘어났는지 유보율 뭐 그죠? 뭐 장난 아니죠? 뭐 다른 거볼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다음에 반드시 이제 한 개는 더 해야 됩니다. 재무제표 들어가서 재고가 많은지 많은 뭐 재고 뭐 별로 없죠. 뭐 반도 안 됩니다, 그죠? 이렇게. 그럼 오케이, 이에서 좋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뭐 하려 했죠? 저 2단계 네이버 들어가 봅니다. 네이버 들어가서 드림텍 관련주 쳐봅니다. 이렇게. 그럼 쭉 넣어줘 이렇게. 생체지 바이오식 이야기했죠, 제가. 그죠? 웨어러블 다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뭐냐? 조심해야 될게 횡령. 골치 아픕니다. 그다음 소송 걸리면 골치 아픕니다. 소송. 그 다음에, 뭐죠? 세무조사. 이런 거. 다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죠? 어느 거 없잖아요. 그럼 이상 없죠? 그럼, 나쁘지 않은 회사구나. 딱 됐죠? 그 다음에 3차가 기술적 분석입니다. 기술적 분석. 자, 멋지잖아요. 이때 탁 최저점에.
근데 여기 보시면 다, 요 드림텍 1봉만 한번 볼게요. 자, 저점에서 했어야 되죠. 이때 저점에서 했어야 되죠. 그죠? 이때 저점에서 한번 했어야 되죠. 이때 저점에서 한번 했어야 되죠. 몇번살수 있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 요까지 다섯 번이다, 그죠? 요까지 다섯 번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드림텍은. 근데 11월 초순 기준을 볼게요. 자, 월봉 목표 수익을 제가 30% 잡았잖아요, 그죠? 11월 초순 딱 어떻게 했습니까? 저점이죠, 저점. 저점이잖아요. 그래서 30% 이상을 둔 겁니다. 자, 주봉 볼까요? 주봉도 시현님 11월 보세요. 그죠? 저점이죠, 이렇게. 저점 있잖아요, 저점. 결국에는 뭐 엄청 올랐죠, 이렇게. 자, 1봉을 볼게요. 이제 정확하게 1봉. 일단 11월 8일부터 한번 볼게요. 좀 확대를 해가 볼까요? 이렇게 확대를 해보는 게더 좋겠죠. 자, 11월 달 가봅시다. 11월 달. 자, 11월 8일 이때죠. 딱. 그럼 뭐 11월 9일부터잖아요. 딱 저점에서죠. 5일선 위에 캔들이 한 번, 여기도 5일선 캔들 두 번. 캔들 두 번이 딱 안착됐습니다. 근데 21선은 우하향인데, 51선이 뭡니까? 우상향적으로 딱 됐죠. 이때 매수를 한 겁니다. 자, 21선 우하향 또는 우상향 또는 51선 우상향이면 상관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상향 모양 맞죠? 이렇게 51선 쭉 물러떨어졌죠. 이렇게. 근데 이때 또 다시 어떻게 하면 21선이 우상향이죠? 이거 매수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30%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 자, 한번 볼게요. 자, 요때 매수했습니다. 최저점 매수했던 겁니다. 자, 요, 한번 또, 여기도 여러분들이 배울 게 상당히 많습니다. 드림텍에. 한번 볼까요? 자, 살가는 정해졌죠. 이렇게. 살가는 요때 샀습니다. 근데 목표 수익이 30%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나는 그두 배로의 말 따라, 30% 목표 수익을, 1차 목표 수익을, 1차, 목표 수익을 30% 두고 했다라고 볼게요. 자, 얘30%안 됐죠.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그죠?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안 됐네. 떨어지네. 그죠? 이 때문에는 9,500원에니까 한 10%, 15%, 15% 정도 되겠네. 그죠? 15%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15%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점 대비 5% 마이너스가 되면 뭐죠? 일단은 여러분 목표 수익 30%가 안 됐기 때문에 50%만 매도하는 겁니다. 50% 매도했습니다. 그죠? 그럼 10% 수익을 냈죠? 1,000만 원을 투자했다 봅시다. 1,000만 원을 투자했으면 500만 원어치를 가지게 돼. 얘는 주식으로 가지고 있고, 얘는 현금 했죠? 현금화 시켰으니까 얘는 어떻게 되면 550만 원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계속 떨어지죠, 이렇게? 계속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지네? 근데 여기서 어떻게? 이익보전 최소 3% 무조건 하라 그랬습니다. 3%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다시 얘는 250만 원어치 주식을 가지고 있고, 맞죠? 나머지 250만 원 플러스 3% 수익은 어떻게 있습니까? 뭐, 일단 250만 원을 잡을게요. 250만 원에 한 7만 5천 원,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 정도. 여기 현금을 가지고 있죠. 근데 얘가 계속 떨어졌습니다. 볼게요. 여기가 떨어져서 여기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여기가 8,300원 정도 떨어졌죠. 그럼 이때 기준을 잡았을 때뭐 9,500원 잡고 10% 떨어지면 9 빼버리면 10% 정도 떨어졌네. 그죠? 그죠? 그럼 이때 저점 매수할 수 있죠. 이미 내가 얼마 있습니까? 8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죠. 800만 원. 요때 800만 원치 추가 매수하는 겁니다. 이때. 추가 매수. 자, 그럼 이거 치워서 다시 한번 볼게요. 다 치우고 다시 한번 보시면, 자, 보세요. 요때 매수를 했죠. 요때 매수를 해서 한10% 수익을 내고요. 그죠? 10% 수익을 낼 거죠.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죠? 요때 어떻게 보면 다 5일선에서 올라갔고, 그죠? 자, 뭐가 있습니까? 얘
50일 이동 평균 수성과 20일 이동 평균이 행복하죠? 아, 이때 매수했습니다. 그죠? 얘보다 좀더 싸게 매수했죠. 근데 이미 우리는 13% 수익을 냈죠. 그럼 수량이 원래는 얼마를 투자를 했습니까? 원래는 1,000만을 투자를 했는데 지금은 얼마입니까? 기존에 250만원 플러스 아까 800만원 있었죠? 800만원 조금 넘었죠, 그죠? 뭐 810만원 정도 할게요. 그럼 얼마를 투자한 겁니까?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1,060만원을 투자한 겁니다. 자, 왜 이익 보존을 해야 되는지 알겠죠? 이익 보존. 자, 올라갔습니다. 쭉 올라갔죠? 이렇게. 한 요때쯤 요때쯤 얼마 됐을까요? 요때 정도 잡았을 때 요도 한 20% 됐겠네, 그죠? 자, 30% 목표 달성 안 했죠? 그래서 전량 매도하는 거 아닙니다. 얘또 다시 5% 떨어졌네요? 그러면, 1100만을 잡을게요. 1100만원 정도를 잡고, 80만원을 아직 1100만원 잡을게요. 얘에서 다시 50% 떨어졌잖아요. 그죠? 50% 하니까, 550만원어치는 주식으로 가지고 있고, 550만원 플러스 10% 수익이죠? 그러니까 600만원어치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드림텍 하나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계속 떨어지네? 자, 3%대는 무조건 또 다시 하는 겁니다. 그죠? 하면 다시 여기에서 오면 여기에 50%니까 약뭐한 300만 원 정도 되겠죠. 300만 원을 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쭉쭉 떨어집니다. 이제 그때는 뭐 이미 추가 매수할 돈을 했으니까 굳이 현금화를 하지 않아도 되겠죠. 왜? 추가 매수 자금이 있으니까 현금화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미 이익 보존을 할 때는 현금화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쭉쭉 떨어졌죠? 그럼 이 정도 떨어졌습니다. 다시. 그죠? 다시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한10% 정도 떨어졌죠. 이때 다시 추가 매수할 수 있죠. 9,000원 정도에 추가 매수할 수 있겠네요. 자, 9,000원이 얼마큼 올랐습니까? 12,500원, 13,000원이니까 약 4,050% 정도 올랐네, 그죠? 50% 넘게 올랐다. 보세요. 이거 수익 수익률은 50%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30% 수익 달성했죠? 자, 그럼 얼마나 많이 벌었습니까? 원래는 1,000만 원을 가지고 뭐 소위 말 장기 투자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와서 얼마를 벌까요? 약한40% 수익을 냈죠. 40%에서 50% 수익을 냈다. 요 결과적으로 봅시다. 근데 수익 투자를 했을 때는 얼마나 많이 벌었습니까? 실제로 1,000만 원이 아니라 1,200만 원어치 정도를 가지고 더 싸게 샀으니까 50% 수익을 낸 겁니다. 얘가 40%, 50% 훨씬 이기죠. 왜 수익 투자하라는지 알겠죠? 그래서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시점으로 한번 볼게요. 현재 시점은 매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자, 월봉 보세요. 이만큼 올랐어요. 안 되죠? 주봉 한번 볼까요? 올랐죠? 안 됩니다. 일봉? 자, 이미 올랐죠? 자, 이 패턴 한번 봅시다. 이렇게. 내려올 확률이 높죠? 그럼 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금 드림텍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 한60% 올랐습니다. 저점 대비 60% 올랐습니다. 그런데 원래 두 배로 해서 추천드렸던 목적이 뭐죠? 30% 수익 투자였어요. 그죠? 근데 이미 이건 달성했죠. 근데 이제 신규로 봤을 때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이미 60%인데 운 나쁘면 떨어지면 60% 떨어질 수 있는데. 그죠? 첫 번째 살까? 아닙니다. 왜 단이 나타나죠? 단 보세요. 우상향하고 있죠. 그럼 얘가 내려왔을 때 요때는 3% 수익 투자는 가능합니다. 1차 목표가 항상 1차 목표가입니다. 2차가 최대가 아닙니다. 1차 목표가. 1차 목표가.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그 패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번 봅시다. 보세요. 얘가 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세 번의 패턴을 보면 네? 올라갔다가 자, 5일선에 안착하니까 이만큼 올라갔죠. 그죠? 그럼 5일선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 안착할 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오일선에서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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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선 밑으로 내려왔다가 안착할 때. 그죠? 그럼 얘도 오일선으로, 요 오일선 밑으로 내려왔다가 오일선에 안착할 때 매수를 하면 3% 수익 투자가 가능하죠. 그런데 쿠시할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드림텍을 너무 사랑해. 난 드림텍을 사랑해 하면 3% 수익 투자를 할수 있는데 어떻게? 캔들이 오일선 아래로 내려온 다음에 오일선 그죠? 오일선 아래로 내려온 후 그죠? 캔들이 오일선 위에 존재할 때, 그러니까 안착할 때 매수하는데 목표가는 어떻게? 3% 수익 투자. 그 다음에 2차, 3차는 각자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익 보존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확 떨어질 수 있으니까 1%.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죠? 예, 이렇게 됐습니다. 자, 살가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 살가는 지금 기다렸다가 캔들이 오일선 아래로 내려온 다음 오일선 위에 안착할 때 예? 요때 매수하는데 3% 수익 투자를 하는 거다. 그리고 이익 보존 1%를 해야 된다. 왜? 급락할 수 있으니까. 급락한다는 게 100%가 아니라 급락하는 걸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팔가는 쉽다 그랬죠. 팔가는 어떻게 합니까? 1차 목표 뭐야? 3% 수익 투자. 그죠? 2차는 고점 대비 2% 그죠? 하락 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됩니다. 자, 보통은 여러분 우리가 뭘 배우고 여러분 그거 잘 아시죠? 매물 그러니까 신고가를 돌파했다. 신고가 돌파했죠, 지금? 신고가 돌파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8월 달이니까 8월 기준으로 봤으면 이렇게 8월 달, 8월이죠? 그죠? 52주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죠? 이때 언제부터입니까? 이때부터? 이때부터 하면 계속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단 추격 매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떨어지면 오일선 밑으로 근데 오일선 밑으로 안 떨어지면 내 종목 아닙니다. 드림텍은 이츠 낫 마이 종목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자, 살까? 아직 아닙니다. 오일선 밑으로 내려왔다가 오일선 위에 안착할 때. 오케이. 두 번째, 팔까? 어떻게 하라고요? 3% 수익 투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익 보존 하셔야 됩니다. 이익 보존 1%. 그 다음에 추가 매수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닙니다. 추가 매수. 세 번째 현금화 법칙. 이익 보존의 법칙 이미 했어야 되죠. 그죠? 이익 보존 여기도 이익 보존. 이익 보존. 그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현금화 법칙은 급락할 때 현금화 해야 됩니다. 사자 말자. 샀는데 오일선 올라갔다 샀는데 계속 떨어져. 그럼 현금화 법칙 해야 됩니다. 다시 우상향할 때까지. 아시겠죠? 쉽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주식 투자는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원칙. 근데 대부분 원칙이 없죠? 원칙이라는 말은 뭐냐면, 레시피입니다. 레시피. 여러분들이 라면을 끓일 때, 그 조리법에 따라서 라면을 끓이면, 최고의 맛은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최고의 맛은 아니라도 먹을 만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요리사의 능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최고의 맛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배로에서 원하는 거는 월3% 수익률입니다. 물론 이 이상이죠. 지금 뭐 4%짜리도 있고 10%짜리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원칙, 누구라도 원칙에 따라서 투자를 하면 월3% 수익률은 유지할 수 있다. 데이터로 90% 이상 현재까지는 아시겠죠? 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 원칙은 살까? 그죠? 팔까? 추가 매수할까? 현금화 법칙. 여기에 다 있다는 겁니다. 대원칙은 뭐냐? 싸게, 무조건 싸게 사서 팔아라. 이 싸게 사는다는 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입니다. 내가 3% 수익 투자와 10% 수익 투자는 사는 시점이 다릅니다. 자, 비싸게 팔아라. 늦으면 2년. 내가 1% 수익 투자를 하든, 2% 수익 투자를 하든, 100% 수익 투자를 하든, 나는 늦으면 2년은 기다린다. 최하위 금융은 5년 이상 기다린다.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하거나, 급락하면 땡큐하고 하면서 추가 매수한다. 어떻게 하면서? 현금화 법칙, 추가 매수 법칙, 살까 법칙, 팔까 법칙, 추가 매수 법칙, 현금화 법칙에다 산다. 이다 있잖아, 여기에. 그래서 20년만 하면 40만 원이 월 40만 원 투자한 게 100억이 되고 100만 원이 10억이 되고 300만 원이 30억이 되고 3천만 원이 300억이 되고 1억 2천억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무시하는 월3% 수익률을 유지하는 거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니 그죠? 지금까지 보니 두 배로 해서 하는 걸 보니 자, 100억 만들기, 월 40만 원 투자하는 거 보니,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1억 투자하는 거는 얼마? 5.82%. 3천만 원 투자한 거는 얼마? 10%. 그죠? 40만 원 투자한 게 11%. 생활비 5천만 원 투자한 게 4%. 1천만 원 투자한 게 6%. 다3% 넘잖아요. 그죠? 이걸 유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78만 6천 배. 천문학적. 10% 넘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0% 보장하는 것처럼 매일 10%, 그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20년에 이만큼 넣었는데? 쉽지 않다니까요, 10% 유지하는 게. 만약에 두 배로 해서 이 10%를 그대로 유지하면 20년 후 보세요, 얼마입니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억 배 된다는 말 아닙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막 과대 광고에 속지 말라니까요. 워렌 버핏이 20%입니다. 여러분들이 월 3%만 하면 1년에 42.58%라니까요. 버핏이 두 배예요. 두 배로 돈을 빨리 번다니까요. 두 배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이어의 자성한 계산해 보세요. 이어의 5성은 32인데 이어의 10성은 1000이에요. 이어의 20성은 100만이라니까요. 1000이 아니고. 아시겠죠? 왜 중요한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욕심을 버리세요. 욕심을 버리고 그냥 두 배로 함께 편안하게 원칙에 따라 투자하시면 20년 후다 부자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장기 투자 아닙니다. 철저하게 수익 투자하십시오. 수익 투자. 그리고 두 배로 하세요. 딱 20년만 해보세요. 20년. 지금 이 300만 없는 셈 치고 할수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100만 원 없는 셈 치고 할수 있잖아요. 300만 원 없는 셈 치고 할수 있잖아요. 해보시라니까요. 20년 후 3%만 유지하시라니까. 뭐 여러분들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월 3% 수익만 유지하면 20년 후 이래 돼 버린다 이거 돈이. 아시겠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욕심을 버리시고 예? 원칙에 따라만 투자하시면 20년 후 누구나 부자가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